혼손순 사모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화영한 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토요일 1시에 한다고 연락이 안 됐나요? 여기 천복궁에 연락망이 조금 문제가 있나요? 리더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나? 리더들이 있고 한 부리다가 한 사람이 10명 정도 그렇게 연락할 수 있게 아니면 5명 대개 지교회들은 5명씩 한 사람 팀장이 연락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락망이 돼 있으면 그런 실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 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복궁의 장점? 우리 장팀장님이 난 이거 비디오 찍는 거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지난주에 비디오를 띄워가지고 유튜브에 하는 바람에 어저께 경주에 우리 여성연합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거 잘 봤다고. 근데 전국의 선교사들이 거의 그걸 본 것 같아.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뭐야 홍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나의 세계예요. 그죠? 하나. 그러니까 영계가 지상이고 지상이 영계인 인터넷 시대라는 것은 투명한 시대다 보시면 돼요. 투명하다. 그리고 지역도 초월하고 그러니까 거리도 초월하고 최고 처음에 사실은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말씀 잘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에 나왔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은 지구는 하나예요. 시간도 공간도 다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시대가 됐다. 그것은 부모님이 이상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공명권? 아버님께서 공명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공명권이라는 거는 연계자 지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몸이 하나가 돼서 마음이 원하면 몸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공명권에 산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 인류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걸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프면 아픔을 느껴지고 이렇게 공명권에 사는 사람, 그게 이상세계의 천일국 백성이에요. 그래, 부모님이 아픈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나는 모른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나 혼자에 국한된다. 그거는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산다. 원리에 나오죠. 그래 영계가 있다는 것을 모든 인류가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시대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계를 안다고 하면 삶이 바뀌어요. 지상이 전부인 줄 알으니까 적당히 살 수도 있고 나하고 타협을 잘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혼독회를 해야겠다 약속을 해놓고 누구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 마음이 야 너 6시에 이제 혼독회 좀 해야 되지 않니? 그럼 알았어. 내일부터 할게. 그래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몸이 어제 어디서 갔다고 어디 갔다가 피곤해. 아유 피곤한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 그러면 거기 타협을 해요. 그래 내일부터 다시 하지 뭐. 그러면은 공명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님은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바로 몸이 떨어져 있다 생각이 안 되고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그때 공명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느끼면은 마음이 느끼면 공의적인 마음으로 다가설 때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자꾸 몸을 중심하고 내가 계산을 하고 타협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천일국 백성 되는 걸 내가 뭐랄까 늦춘다?
내가 늦추는 거예요. 나는 저 있다가 천일국 백성이 될 테니까 늦게 가자. 기본 처음이 몸, 마음, 통일이에요. 천성경 마음과 몸의 수련이에요. 거기 신앙생활에 나오는데 867쪽 14절이 되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보다 잘 산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돈 많고 자기가 인생을 엔조이하고 산다 해가지고 남하고 경쟁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제일 높은 기준은 제일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을 고생하는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건 탕감시대에 하는 얘기예요. 탕감시대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종 중에 종이 되고 양자 중에 양자가 되고 아들 중에 아들이 되어 후손까지도 공인하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책임을 다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탕감 복기 섭리를 가는 사람. 우리는 인류 역사를 볼 때 창조 본연에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최초는 아담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게 태어나서 보니 타락한 후손이야. 근데 내가 나 타락한 후손 싫어. 창조 본연에 하나님이 원했던 그 사람으로 살고 싶어 얘기를 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몸 마음이 맨날 싸워. 아버님께서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이 최고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가지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요? 네? 한국 속담이 많이 얘기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가기 어렵대. 어? 무슨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들어봤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네. 몇 개예요? 5만 개 이상.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타락성이 몇 개? 대표적으로 아버님은 4개, 5개 타락성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거를 세분화시키면 5만 가지 생각이에요. 그것을 정리하려니까 5만 가지가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굳어져 있어. 몇 년 동안? 6천 년 이상. 그래서 내가 창조 본연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어요. 왜? 5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들 3만 가지만 오른쪽 하나님 편으로 쓰면 그 사람은 2만 가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3만 가지가 좌측 사탄 편으로 서 있기 때문에 다 지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것부터 오늘 토요일 오후 1시에 말씀하신다고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개인 사정이 있죠. 사정이 5만 가지가 있어요. 어? 그럴 때 어디로 결정을 했어요? 그거 뭐 유튜브로 통해서도 오고 언제 또 들을 수 있고 졌어요. 근데 아버님은 마음이 느낄 때 몸이 딱 움직여줄 때 승리할 수 있다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탕감복기 얘기를 넘어가는 건데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끌려갔으니까 못 나온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못 나오는 사람이 응? 쉽게 창조 본연의 모습을 찾겠느냐. 그걸 너무너무 하나님이 부모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종의 종으로 잘 사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탕감복기에 탕감의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버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한다.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고민이 적어요. 우선 내가 즐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물 축복,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축복을 받아라. 그래, 본연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들, 딸들이 생겨나기 전에, 아담이야 창조하기 전에 피조 만물부터 창조를 했어요. 피조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걸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인간을 대하는 마음은 타락하지 않았죠? 서로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응? 그런 것이 타락이 됐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인류가 돌아오고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어떻게 하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 그래서 부모 사랑이 사탄의 침범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타락한 부모인 우리도 임신을 해서 아기가 날 때가 되면, 어? 배내 쪼고리, 뭐 이부자리, 어? 기저귀, 목욕다라, 뭐 파우다, 그런 걸 다 준비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불편하지 않게.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이야를 창조하기 전에 피조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증표예요. 아, 우리가 왠지 모르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아기가 나와도 불편하지 않아, 아기가 생활하는데. 근데 그 성품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뻐요. 근데 그 외의 성품은 다 나를 중심으로 막 찌들어 있어, 오만 가지로. 그러니까 그걸 한 가지 한 가지 잘라내려면, 어? 편한 자리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사모님이 여기 팔을 조금 금이 갔다? 뼈가 조금 금이 가게 3주 전에 저 다쳤는데, 어? 평소에 이 손을 쓸 때는 몰랐어요. 요거 다쳐서 이쪽 손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평소에 하나님 이렇게 두 손을 잘 쓸 수 있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얘기 못 해봤어요. 다치니까, 야, 그 손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했구나.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어? 원래 본연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뻤어야 돼요. 근데 있을 때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줘서 감사함으로 돌리게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복귀의 노정을 가는 사람은 아버님은 고생을 해라. 근데 아버님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교회에 들어오건 절에 처음에 입문을 하면요, 고생부터 시켜요. 그들은 고생을 통해야 탕감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고생을 해서 가야 부처님도 만나고 주님도 만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들어오면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장로, 권사, 임직 받으려면요, 최고 밑창부터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주차 봉사까지 해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종의 종, 우리 아버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생하라고 시키고 봉사라고 시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탄이가, 여기 더 나오겠죠?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책임을 다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데는 종으로 가고 양자로 가고 아들로 가고 성신과 예수님의 자격으로 가고 최후에는 아버지로 가야 합니다. 아들, 딸의 자리까지는 자기를 위한 탕감 분야요. 성신과 예수님의 자리는 아버지를 위한 탕감 분야입니다. 아버지의 책임까지 다해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대해 부족함이 없는 자신이 됩니다. 보세요. 인간은 원리, 원칙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원리, 원칙은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창조 원리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못 가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기준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창조했던 기준에는 종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종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종을 돌보자, 종이 자녀를 돌보잖아요. 근데 그 종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자녀로서의 자신을 포기하고 종의 말을 들어요. 사탄이가 종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기 때문에 종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종의 종은 아무런 대화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종도 품삯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놀고 이게 종이에요. 대가를 줘야만 하는 게 종인데 그 종보다도 더 밑한데 종의 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고생과 희생, 봉사를 해야 종의 자리를 올라오고 종의 자리에서 양자로 올라올 때까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한 시대 성경 역사의 종의 시대에서 자녀까지가 아니고 양자까지 올라오는데 구약 시대가 종의 시대에서 종의 종에서 종의 시대까지 오르는 데가 2000년이에요. 2000년. 성경 역사 2000년이면 인류 역사 20억 년도 넘는 거예요. 그 한 단계를 올라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의 피땀 눈물 결과로 종으로 된 행적 탕감 조건을 일시에 단기간 내 우리가 육신 쓰고 있는 기간에 탕감 복귀할 수 있게끔 아버님이 길을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고속도로라고 그러죠. 아버님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귀원리, 탕감 복귀원리대로 복귀원리, 원리 원칙을 따라 나가면 종의 종에서 종이 되고 양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축복을 받고 직계 자녀로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로 가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적인 8단계를 그렇게 넘을 수 있게 아버님이 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스타트로 발걸음할 것이 봉사예요. 희생 봉사. 근데 우리들은 왜 희생해야 되고 왜 봉사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왜 희생을 하고 왜 봉사해야 되는지. 그 길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종으로, 종의 종에서 종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가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 얘기했죠. 절에도 가면 최고 먼저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에서 불 떼는 것부터 시켜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도 처음에 오면은 밖에 마당을 쓸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복궁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밖에 비를 들고 마당을 깨끗이 정리해보고 쓸어보셨나요? 그럼 어떻게 복귀의 길을 넘어가요? 점핑은 없어요. 복귀의 길은 반드시 밟아가는 거지 부부지간도 대신 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심정권 내서 자녀를 대신하고 남편을 대신해서 밟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동참하라. 그래서 적은 가치로 넘어갈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지만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했으니까 아니에요. 아버님은 적은 가치라도 그렇잖아. 우리가 어떻게 원죄를 우리가 청산할 수 있어요? 아버님의 정성의 조건으로 성주를 마심으로 원죄가 청산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것이 희생과 봉사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안했을 때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화장실 청소와 교회 주변, 교회 안에를 청소할 수 있다. 그건 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의 종은 안에를 못 들어와요. 밖에부터 청소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들, 딸이야 여러분들 방에 들어오죠. 아들, 딸이 아닌 남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서 청소할 수 있어요? 종의 종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 마당부터 청소를 시키고 풀 뽑는 것부터 하고
화단 가꾼다거나 그런 청소부터 하고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실내 청소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활 원리예요. 그거는 내가 밟아가는 거지, 응?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서부터 꽃 한 송이라도 심고, 응? 이렇게 갖고 나가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희생하고 봉사한다. 왜 시키느냐? 미움, 시기, 질투, 그 타락성을 벗게하기 위해서 종의 종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같은 게 많잖아요. 사탄의 종의 종이니까. 근데 그런 것을 힘든 일, 여러분들이 풀 뽑고 화단에, 여기는 화단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풀을 뽑고 나무가 죽었다고 패내고, 어? 그러고 새로운 걸 갖다 심고 마당에 흙 같은 거 다, 옛날에는 마당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돼 있지 않았어요. 흙이야. 더럽거든. 어? 그러면 그거 다 비로다 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바탕 쓸고 나면은 누가 지저분하게 어질리거나 휴지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청소한 사람은 보여요. 하, 저것도 쓸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버리지 않아요. 내가 청소해보고 내가 꽃을 갖고 본 사람은요, 여러분들 주인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종의 종에서 최후의, 왜 8단계를 탄감 볼게요? 종의 종에서 종의 자리, 양자, 서자, 적자, 응? 그래가 적자로 왔잖아요? 그러면, 응?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하나님 자리까지 가요? 그렇게 가기 위한 목적이 왜 종의 종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 자리라는 얘기는 주인의 자리예요. 주인.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인의 자리를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 그거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모님인 원리를 듣고 가장 탕감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고생하고 봉사하는 길, 가장 힘들게 고생하고 봉사하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부엌에 헌신했어요. 내가 3년간 부엌에서 헌신했지만, 응? 나는 그때 2시간 이상 잔 기억이 없어요.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3년에 10kg가 빠졌다면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알겠죠. 3년 동안 봉사하면서 10kg 가까이 빠졌어요. 그런데 몸은 빠졌는데 마음은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피곤한지 몰랐어요. 그때 일할 때는 피곤하다, 힘들다, 싫 겨를도 없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종의 종은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자격은 자녀권에 가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종의 종이 어떻게 계산을 해요?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돼. 그게 종의 종이야. 종은 주인이 주면, 어? 시키는 대로 하면 받을 수라도 있어요. 종은. 주인이 고용을 했으니까 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받을 수도 있는데 종의 종이라는 건 대가를 주려는,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게 종의 종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종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종의 마음대로 부려먹으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육신은 사람이지만 영인체는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해야 그걸 탕감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뜻은 몰랐지만 일본에 있을 때 헌드레징 할 때 사람 같았어요? 기계 같았어요? 에? 그쵸? 이런 원리를 알고 했으면 얼마나 감사하게 했을까? 근데 이 탕감이라는 건 감사해야 탕감이 돼요. 원망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했다?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계산이 안 돼. 탕감이란 말은 계산이에요, 계산. 하나님의 아버님은 탕감이란 말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탕감이 없었으면,
계산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어요. 계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딸이 돼요? 그런 우리 복귀 원리를 다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머리가 없어. 왜? 종의 종이었으니까. 그래서 기계같이 움직여. 배불르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런 생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더 왜 헌드레징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일본에 한국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하지 않고 축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교류를 해보세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저 언니는 헌드레징도 안 하고 뭐 마이크로도 안 타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교감이 잘 안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계산할 건 하고 가야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귀 원리는 점핑은 없다. 다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 종의 종에서 그걸 밟아서 종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품삯? 어? 수고한 수고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은 안 굶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자. 여러분들 밥 주면 먹고 어? 안 주면 꿀꿀거려. 동물이죠. 여러분들 소나 돼지나 강아지 여러분들 집에서 요새 어? 동물 같은 사람이 많아서 개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개하고 교감을 해. 사람이 개하고 소통하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하고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개하고 소통이 된대. 많아요. 한국에도 본연의 세계 천일국이 가까울수록 분립이 되잖아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겉은 사람인데 동물적인 사람 많아요. 하면서 어? 사람보다 개가 더 낫대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개하고 소통이 잘 된다는 건 나도 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 어떻게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하고 교감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영물이 거죠. 영물. 영물을 영감을 주셨고 영적인 어? 그죠? 영안을 주셨고 어?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딱 보면 언니 어디 안 좋은 일 있어? 어디 아파? 언니를 보니까 아픔이 느껴져. 그러고 그렇게 위로할 줄 알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 사람하고 대화 간다고 개하고 소통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개를 많이 많이 키우고 결혼 안 하고 사는 아가씨들도 많아요. 어? 그러고 개 시끄럽다고 그랬다고 이웃집에 와서 칼부림 내고 어? 개 못 키우게 한다고. 지금 한국에도 그런 문제가 참 많아요. 왜? 천일국이 가까울수록 분립 역사니까. 종은 그래요. 종은. 종은 동물적이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종의 종의 생활을 했을 때와 종의 생활을 했을 때 배부르면은 교회 왔을 때 어? 안 보여. 안 보이고 어.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가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뭐 교회가 지저분한지 어우러졌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들 교회 마당이나 뭐가 지금 봄이 되니까 꽃들이 피죠. 어? 그러면 주위에 걸어오면서 자연을 보면서 어? 야 우리 교회 아버지 집은 어떨까? 화단 한번 살펴보고 이게 물이 없나? 죽었나? 살았나? 아니면 여기 또 어? 밑에 사무실 옆에 가니까 고기를 새 어항을 키워요. 어? 종이 종의 종을 다스리는 방법. 관심은 가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도 없어. 있는지 많은지 내 볼일만 보고 팍팍 와가지고서 어? 내 볼일만 딱 보면 가. 어? 그래 뭐 어떻게 했어? 라면 모르겠는데? 누구 봤어? 몰라. 나만 갔다 온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 어느 급수의 신앙을 살고 있나? 이건 내가 여러분들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버님이 신앙론 중에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원리 원칙을 따라 나가야 된다. 어? 그죠? 종의 종에서 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양자로 가잖아요. 양자는 부모의 피는 안 섞였어요. 근데 혈통이 없어서 딴 집에서 꼬온 거야. 사왔다?
사왔다 하는 우리 한국말은 꼬았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핏줄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핏줄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 우리 아들 딸로 핏줄을 없지만 핏줄은 연결 안 되지만 가업은 계승하겠다. 이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양자는 언제든지 부모를 배반할 수도 있어. 자기가 가업 상속 받을 것 때문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 받을 재산이나 뭐 같은 걸 계산을 해서 우선 모시고 산다. 그 다음에 양자를 지나서 서자가 돼요. 서자라는 얘기는 아버지 혈통은 같아. 근데 본부인에서 태어나지 않은 딴 데서 바람 피워서 아니면 작은 부인 거기서 나온 것을 서자라고 그래요. 적통은 아니에요. 적통? 여러분들 적통이란 말을 알아들었나요? 한국은 첫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 딸을 적통이라고 그래요. 작은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 딸 혼인 저기 결혼도 하지 않고 바람 피우거나 그걸 서자 적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한국 민속에는 적자하고 서자하고 같이 아들이 아버지의 피는 같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한 자리에 앉거나 같이 아들 대접을 못 받았어요. 서자는 아버지의 핏줄은 받았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아버지 앞에 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그렇게 생활을 한 게 서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적자. 그렇게 아들 딸의 자리에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야 주인의 자리 부모의 자리가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 가정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 원리적으로 원리를 어떻게 원리화되어 있느냐 그걸 느낄 수 있는 건요. 본인의 삶을 그러니까 내 발걸음 내가 움직이는 자태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 그런 걸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양자구나. 그것이 아버님은 단번에 알아보시지만 우리들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지금은 뭐 축복까지 받았는데 종의 자리로 떨어져 있겠어요? 근데 축복 받았을 때 적자의 자리에서 아버님은 적자의 기준에 놓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 적자라는 건 주인의 자리거든요. 호로 살피고 내가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떨어지지 않는데 종의 종으로 주인의 자리 있다 떨어져서 신앙을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3만쌍 축복을 받았다 6500쌍 받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적자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냐면요 적자의 신앙을 하는 부모에 태어난 아이들은 2세가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 적손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종의 생활을 하는 아들, 딸은 종이죠. 네, 종하고 아들, 딸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세요. 그래, 아버님 말씀해 보면요. 복귀 역사를, 복귀 섭리를 밟아가는데 원리 원칙대로 밟아가는데 창조 본연의 아들, 딸, 타락성과 관계없는 아들, 딸이 뜻을 알고 40년 이상 불변하는 심정으로 불변한다는 얘기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오직 아버님 명령이라면 하이 하고 출발했던 것이 변하지 않고 한 번도 변함이 없이 40년을 살았던 사람 그래 40년이 지나면 아버님은요 믿어볼까나 이젠 믿을만 하겠네 그분이 1호가 강현실 순회사님이에요. 강현실 순회사님 40년이 지냈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이제는 믿을만 하겠구만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곁가지로 이 복교리를 따라오기가 아버님을 모시고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조금 응? 한 템포만 응? 늦게 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대요. 오직 아버님 명령에 들으면 예예 하고서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을 때 아버님이 이제는 믿을만 하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님 명령이 떨어지면은 자기가 머리로 계산을 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내가 지금 못 찾았는데 천성경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된 것을 한다. 이거는요 탕감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응? 아브라함 시대에 응?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십일조는 의무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왔어요. 너희들이 응? 수확한 거에 10분의 1을 나한테 바치면 내가 전체 100을 내가 받았단 기준으로 축복하마.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온 거예요. 그거는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사항. 신앙인의 의무사항. 근데 의무사항인데 그 계산을 내가 해가지고 그것도 빼먹었어. 의무사항인데. 근데 의무사항은 탕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국에 납세의무, 국방의무 의무가 있어요. 아들들 키우시는 분은 국방의무를 아는데 군인을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11조를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그러고 내가 만약에 1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1만 원 11조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만 원 해고 11조라고 그래. 누가 알아요? 사탄이가 알고 내가 알아. 이건 누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계산을 응? 하고 안 하고는 연계 가기 전에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의무상황은 탕감이 안 되고 응? 시키지 않은 것을 알아서 할 때 탕감이 빠르다. 아버님 천성경에 나와요. 시키지 않은 것을.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일기에 나타나는 헌금으로 얘기한다면 감사헌금이에요. 근데 그런 복귀 원칙, 원리 원칙을 따라 나가야 한다 알면서 진짜 알아야 할 생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제 우리 아들 딸도 신앙 저기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11조를 1년이면 거의 13개월을 11조를 하고 살았어요. 뜻 앞에 입교해서. 왜? 혹시나 내가 빠뜨린 날이 없을까? 연계 갈 때 계산하려면 복잡하다. 여러분들 10년 20년 금방 가요. 입교한 지 응? 내가 71년도에 입교했으니까 80일 90일 그죠? 2011 40몇 년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걸 그때부터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1년을 계산하고 나서도 계산을 해보면요 응? 정리할 게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그날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일국이 실행되면 축복가정은 자기 자서전을 써라 그러셨어요. 천일국이 실행된 지금. 여러분들 자서전을 쓸 때 그날그날을 기록해요. 그러면 유치원 애들은 뭐라고 일기를 써요?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유치원 갔다 와서 밥 먹고 잤다. 이게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그죠? 보다 더 성숙된 사람. 어머니들 우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섭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일기를 써러, 기술하겠어요? 어떻게 적겠어요? 사모님도 40년 가까이 일기를 써요. 섭리적인 삶. 응? 그것이 섭리사에 남든 안 남든 나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일기를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요. 생활 패턴이 달라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요. 하루가 가버리면요.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바쁘긴 바빴어요. 나를 중심 삼고 사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기를 저 어떻게 바쁘다 보면 막 며칠 못 쓰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되새겨서 써보세요. 섭리와 관계된 내가 무슨 일을 했던가, 아니면 전단지를 몇 개를 돌렸고,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몇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봤으며, 어? 자서전에도 전해봤는가, 아니면 내 가까운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던가, 어? 토요일을 맞이해서 일요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던가. 자녀라면 일요일 예배를 위해서, 일요일에 말씀잔치인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환경정리를 하고 살폈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기를 써보면 자기의 성장 속도를 알아요. 근데 아버님은 전축복과정의 자서전을 쓰라고 그랬어요. 천일국 백성이 되면.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온 11조도 내가 꼴깍했어. 그건 탕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무상황이기 때문에 감옥 갈 일밖에 없어. 그럼 감옥을 가면 그 대가를 치러야 나오죠. 내가 100만 원을 떼어먹었어. 그럼 100만 원을 계산을 해서 감옥을 살든지 그만큼 돈을 내놔야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월급 받는 거는 11조 하기 쉬워요. 근데 그 외에 수입이 있는데도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주머니 돈 있다 막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1년에 13개월을 11조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직장생활 들어가자마자 첫 봉급은 100%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드렸어요. 첫 봉급은 딱 타가져오면 부모님 용돈으로 드렸어요. 그러고 그 달부터, 그 다음 달부터 지로, 뭐죠? 자동이체. 월급이 얼마냐? 응? 그러니까 215만 뭐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22만 원. 절대 11조는 깎아먹지 마라. 단 1원이라도 플러스해서 남겨라. 그렇게 전통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동이체를 해놔. 월급 올리기 전까지. 왜? 바쁘다 보면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헌금봉투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다가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왜 기록이 빠졌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왜? 의무사항이니까. 의무를 안 해놓고 누가 정리를 해야 돼? 끝날에는 내가 정리해야 되니까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자리에 서나마나 주인의 자리도 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통계적으로 2세들 정확하게 11조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 그건 부모가 문제죠. 그럼 걔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언제간 연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계산해야 할 짐을 많이 짊어졌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엄마가, 부모가 축복과정이라 하면서, 어?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의, 어?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홀을 날라다니려고 뜻길에 들어왔는데, 뜻에 들어와서 짐을 자꾸 짊어준다. 그거는 역사를 두고 어떻게 정리해 주겠어요? 그건 부모가 정성 들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정성 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모님도 대학생이 두 명 있어요. 걔들이 수입이 없죠. 그렇지만 걔들을 위해서 부모가 정성 들여줄 거는 의무사항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없어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서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돌봐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지 부모가 지켜줄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걔를 부탁하겠어요? 걔 나는 미국 보내는 달부터 걔 이름으로 십일조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조건 삼아 의무니까 의무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부모가 할 수 있는 정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옆에 가서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학이라는 게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 성이 문란한 데서 어떻게 견뎌나갈 것이냐? 그 정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성이 기도만 한다. 몸, 마음이 하나가 돼야 재물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전하는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소망교회 우리 한국에서 가장 거물들이 많이 다닌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교회가 참 복귀된 교회 신부 종교로서 가고 있느냐. 그럼 우리 축복가정들이 사는 천복공교회 하나님의 거기 기독교는 신부 종교야. 우리 통일 축복가정들이 다니는 교회는? 예? 아들, 딸의 교회라고 자신하죠? 아니에요. 대전 어디 가나 내가 그걸 교육을 했어요. 응? 여러분, 아들, 딸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신부나 종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팔을 다치지 않았을 때 감사했더라면, 응? 쳐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어. 아둔에서 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소망교회 다니는 제도 친구가 있어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 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엄청 크죠. 신도가 몇십만이잖아요. 근데 11조보다 감사헌금이 많대요. 놀랬어요. 근데 내가 천복궁 와서 보고를 인수인계에서 보고를 봤어요. 11조가 80%라면 감사헌금이 10% 정도? 아들, 딸 교회입니까? 아들, 딸로 진짜 부활돼서 종일 지나서 내가 어려운 고비고비를 견뎌서 하나님 자리에 자녀 자리를 내가 아들, 딸의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의 삶이냐고요. 말씀 속에서 취해서 어렵고 힘든 것보다 아버지 사정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다가 축복을 받게 돼서 고국인 일본도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잘난 세상적으로 볼 땐 남편도 어딘가 2% 부족하고 이런 것 등의 고뇌 속에서 감사함보다 어쩔 수 없이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또 나타난 건 감사헌금. 아, 의무로 100%, 의무도 100%가 아니에요. 천복궁은. 그죠? 그러면 지도자로서 내가 어차피 이제 천복궁에 지도자로 왔는데 이걸 그냥 둬서 그 사람들이 연계 갈 때 계산하기를 무겁게 내비둬야 되나? 지금 빨리 청산을 시켜줘야 되나? 참 고민스럽죠. 의무가 뭔지, 탕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천성형 아버님 말씀에 나와요. 의무사항은 탕감 조건이 아니고 그거는 약속을 하늘이 걸어온 거기 때문에 탕감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때 탕감이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면서 할 때. 그 때가 있다. 언제? 축복가정들은 사실 축복받고서부터 잘 살았어야 돼요.
지금 아기를 새벽기도에 임신한 언니가 나오고 있어요. 참 나는 부럽더라고요. 임신해서부터 그렇게 정성 들이면서 우리가 내가 강동 목회를 할 때 10년 12년 아기 없는 사람 정성 들여서 다 아기를 했어요. 하나님 역사가 많았어요. 그럴 때 한 해에 16명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우리 저 장도 먹고 왔네. 강동 식구. 강동에서 한 해에 16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10년 12년 아기 없던 사람들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그들을 탕감 원리나 감사 원리를 모르는 식구들은 사모님 원망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임신을 하면 매일 교회에 출퇴근을 시켰어요. 혼자면은 가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와도 된다. 아기가 있으면 10달 동안에 100년을 좌우해요. 그죠? 그럼 10달 동안에 100년을 좌우하면 한 달이 10년을 좌우해요. 그럼 하루가 강동서 다 계산했었는데 응? 그러면 하루를 집에서 쉬면은 한 달을 집에서 쉬고 있다. 그럼 아기가 10년을 지상에 태어나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압축돼 있어요. 10개월 동안에 지상생활 100년을 살 걸 준비하고 나오는 건데 그냥 하루가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 쓴 생활 100년이 영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요. 그러면 지금 하루가 하루가 아니에요. 이 하루를 영계의 10년 100년하고도 안 바꿔요. 그러면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출퇴근 시켰어요. 응? 8개월 넘으면요 버스도 못 타고 오겠어요. 1시간 정도 걸어오라 그랬어요. 산모가 1시간씩 걸어와라. 와서 교회 화장실부터 청소시켰어요. 그러고 부모님 방이나 성전이든 그 어디든 응? 10명의 산모가 오면 청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한 언니가 해고 갔는데 또 하게 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언니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계속 시켰어요. 그 의미를 모르는 어떤 권사님은 그랬어요. 그 배부른 사람을 데리다가 마당 청소를 시킨다고. 그 언니들이 오기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교구장님이랑 내가 교회 청소 다 해놔요. 그 언니들 다 가고 나면 저녁에 또 청소해. 청소할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항상 반짝반짝했어요. 그렇지만 왜 시켰느냐? 희생 봉사의 터전 후에 아기한테 가는 영양분을 생각한 거예요. 하루 와서 그 정성을 들여주고 더군다나 아버지 집을 청소하면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켰어요. 애기들이 다 예쁘고 참 똑똑하죠. 지금은 몰라요. 걔네들이 10년, 20년 자랐을 때 참다운 지도자가 될 거예요. 왜? 모태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배 안에서 10달 동안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만약에 배 안에서 내가 눈을 하나 준비를 못하고 나와봐요. 100년 동안 애꾸로 살아야 돼. 그죠? 그러면 지상에서 10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면 영계 가서 원리, 진리를 아버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사렸다. 영계 가면 벙어리로 사는 건 참용한 일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안 했는데. 그래서 왜 교회 오면 송영을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 공부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서 교감을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키워가는 건데 여러분들 영인체를 키우지 못하고 영계 가면은 어떡하겠어요? 시간은 가요. 내가 놀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전에 있을 때 교구장님은 나이 든 권사 장로님도 애누리 없이 와서 사역자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도 그분들이라고 연계 안 가요?
그럼 원리 공부를 안 하고 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원리 공부를 해가지고 가야 그게 원리를 밟고 가야 영인체가 완성돼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어요. 육신 쓰고 사는 동안은 영인체를 완성해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아름답게 하는 이유?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돈을 보고 명예를 가지고 영인체를 완성하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아들, 딸을 많이 낳아.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서 영인체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 응? 믿음의 아들, 딸 낳죠. 그럼 믿음의 아들도 전도도 어렵다. 여기 교회 주일학교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 애기들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사랑해줘봐요. 영인체 완성은 자녀를 많고 내가 비원리적으로 사는데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위하여 사는 삶 속에 사랑을 표출했을 때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줬을 때 기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할 때 여러분들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 도표를 보죠. 육신은 빛과 흙과 공기를 마시고 음식물을 섭취해야 커.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속, 진리를 먹어야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일요일을 내가 저금하는 사람, 영인체에 그만큼 결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주의 날이라고 정해놨겠어요? 자기가 그런 가야 할 목적지를 한다면 일요일 빠질 수가 없어요. 결혼식? 누구 생일? 그날이 다시 올 수 없고 그날에 완성해야 할 기준을 이루지 못하면 연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런 이유에 끌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모르니까 결혼식이라고 안 하고 누군 집안에 무슨 일 있다고 안 오고 어? 언제부터 그렇게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내가 도둑질했다? 도둑질해서 살아요? 참 전 심각한 거죠. 일요일을 도둑질해놓고서도요 바빠서 못 갔어요 하고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더 큰 소리 주고 떳떳해요. 말씀 봤는데요? 소식 들었어요. 어떤 언니가 갔다 와서 교회 소식 전해줬대. 아니에요. 밟아가는 거예요. 점핑은 없어요. 때가 있어요. 여기도 나와요. 인간은 원리 원칙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전부 정리하여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자기 내심에 지녀야 됩니다. 가을이 돼서 겨울이 돼서 정리했을 때 내 내심에 지녀야 되는 얘기는 영계의 재봉춘, 새롭게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때가 돼서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여러분과 같은 아들, 딸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여러분과 같이 키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키운다. 한 자녀나 한 남편이 나와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함부로 못 살아요. 엄마 오늘 일요일인데 누구 집에 저 큰 집에 누구 결혼식 있어서 거기 가야 되니까 너 혼자 교회 갔다 와? 걔가 크면 똑같이 행동해. 사모님이 아가씨 때 축복받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을 때 유치원을 했어요. 유치원 경영을 했는데 그 유치원 처음에 입학을 하면 그 아이들의 성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3명, 4명을 이렇게 조를 짜서 소꿉놀이를 시켜요. 너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 딸 해라. 그래서 소꿉놀이를 거기 5분간만 시켜보면 그 가정환경 다 알아요. 그죠?
아니 아버님 같이 딱 보면 조상 칠대를 알고 후손을 아는데 응? 영계는 그렇겠죠? 근데 우리 지상에 사는 애기들 삶도 응? 그 아빠가 술을 많이 먹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반드시 순수장하는 걸 흉내를 내요. 애기가 유치원 애들 응? 처음에 입학시켜놓고 가족 그 놀이를 시켜보면 그러고 엄마가 잔소리 많은 엄마 응? 애기가요 이렇게 치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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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대로 엄마를 흉내를 내요. 그러면 가족 상담 필요 없어요. 그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다 체크해요. 아 얘는 이런 환경에서 컸구나. 이런 부모 밑에서 컸구나.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켜봐서 체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켜볼 필요도 없이 내가 딱 쓰면 체크가 끝나. 어? 내가 찾아가. 영원한 세계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소망이라고 배워서 어? 국가도 조국도 버리고 현해탄을 건너서 아버지 뜻과 더불어 살겠다고 왔어요. 어? 그러면 그것이 변치 않고 그 길을 밟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화돼 있어. 이야, 선교사들 참 머리 좋아요. 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사 돼 있어가지고 어째 오늘 예배를 못 왔네요. 그러면은요 당당해요.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나는요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이 있잖아요. 지금은 연계 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지금은 생일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잡으세요. 왜? 끝날이 가까우니까 아버지의 길을 가게 어렵게 사탄이가 작전을 피워요. 다 토요일 일요일 잡아요. 네가 아무리 잡아도 나 안 넘어간다. 일요일 날 잡으면 안 갔어요. 절대 안 갔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참석시키려면 토요일 날 잡더라고. 응? 근데 나는 일요일 날 무슨 일이 닥치면 안 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일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3호제까지 끝냈는데 일요일을 한 번도 안 빠지게 해. 근데 우리 어머니도 3호제까지 끝나도 일요일이 빠지지 않게 다 예배 보고 할 수 있게끔 다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온 아들딸이요. 우리가 가서 기도 한번 해주는 이 자녀를 붙잡고 연계 가기가 빠르지 아버님 원리도 모르는 사람 붙잡고 연계 갈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아들딸이 참석시키려면 자기들이 잘 골라가야지. 우리가 특권을 가졌지 안 믿는 사람들 아버님 뜻을 모르고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특권을 가진 게 아닌데 우리가 섭리의 주류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인데 왜 비주류를 따라가느냐 이거죠. 옛날에 초창기에는 아버님은 상갓집도 못 가게 하고 세상 결혼식에 못 가게 했어요. 어느 정도 응? 국가 기대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다녀라 아버님 허락하셨어요. 초창기 선배님들은 어? 사모님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도 누구 돌아가셨다 못 갔어요. 아버님 못 가겠어요 상갓집에. 어? 그러고 결혼식도 축복이 아닌 집에는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축복이 아닌 어? 축복 가정이 세상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가잖아요. 안 가요. 교사님하고 저는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종족적 메시아로서 종족을 복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통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왜 비주류한테 끌려다녀요? 비월려적인 건데 가서 따라가니까 아 우리 일본 며느리는 일요일날 해도 다 참석하는데 세상 앞에 우리 원리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 교회 안 가고 오던데? 아니에요. 천일국의 전통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타협해야지.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우리 영인체 완성이에요. 말씀이 그립고 내가 와서 어? 생명요소를 주려니까 희생하고 봉사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어?
그렇게 내가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가도 60세, 70세가 됐을 때 완성하고 갈까 말까. 21일 입적 수련 다 받았죠. 그때 그 시대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인체 나이가 얼마나 됐나 기도해보라는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육천 가정 때는 했어요. 그래서 본성전에서 무슨 기도할 때 내 영인체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때 자기 영인체 나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나이하고 내 영인체 나이가 같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래 내가 육신은 60세가 다 됐는데 영인체 나이가 20살도 안 됐다. 그럼 심각하잖아요. 그런 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봄에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전부 정리하여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자기 내심에 지니고 재봉춘하기 위해서 영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봄의 말씀의 씨앗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축복도 받았어요. 이러면 무성하게.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을 게 없어. 왜? 나를 중심으로만 많이 타협하고 살았으니까. 그것까진 좋은데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요. 참 재미나게 신앙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사모님이 전도해서 지금 교회에 소속돼서 나오는 축복가정이 100여 가정은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남 담양교회는 80%가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강동교회장으로 갔다. 여기도 믿음의 아들, 딸들 있지만 강동교회 갔는데 송파교회의 재직회장이 믿음의 아들이요. 근데 강동교회가 어려웠어요. 초창기에. 처음에 통합되기 전에 어려웠죠. 그러니까 부모님 거기 너무 어려우신데 제가 그쪽으로 옮길까요? 그게 천정입니까? 인정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소속. 하나님의 소속을 그렇게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 옮겨야 할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담임 목사한테 먼저 결재를 받고 식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와서 옮기는 거지. 믿음의 부모가 왔다고. 그럼 우리가 갈 때마다 그럼 대전으로 갔는데 대전까지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떠나서 왔기 때문에 송파를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뭐가 돼요? 요새 집이 없고 소속이 없는 사람 거리에 나가면 많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노숙자. 그러면 소속이 없이 그렇게 떠돌이를 만든다. 그러면 영계에서 볼 때 그렇게 살다가 영계 가면 영계의 노숙자. 아버님은 뜻길에도 말씀하셨어요. 소속이 중요하다. 소속이 없는 사람은요 증거해 줄 수가 없대요. 별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쁘게 살았다고 사람들이 막 사탄이가 참수하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고 소속에서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영계 보낼 때 주례 쓰는 사람이 목사님들이잖아요. 성화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 변호를 해서 보내주는 건데 소속이 없어 봐요. 그래 함부로 소속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부부가 있는 거예요. 나를 모시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전에도 가니까 한 가정이 자기 형제가 목회를 하는데 지방교회장이라 어렵대요. 그래 거기로 다 11조를 보내. 소속은 대전인데 그래 대전은 뭐를 하느냐 가끔 기분 내키면 감사헌금 조금씩 해요. 그러면 소속관으로 볼 때 여러분들 의무사항을 이 사람은 안 한 거예요. 동생한테 했다? 그거는 오히려 감사로 되죠.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소속에서 내가 하는 거고 동생한테 감사를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무사항을 그쪽에서 도둑질한 격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망하고
의무사항을 범한 이 사람도 망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영이 영인체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도 선배 가정이에요. 소속, 어? 자기 믿음의 부모가 어려워서 고생한다. 동정을 하고 싶으면 의무상은 손대지 말고 자기가 감사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룰도 모르고 선배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는 사람마다 망이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리 안 되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소리가 욕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 해줬어요. 왜? 그 얘기하면 그것도 감당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애기한테, 야, 너, 이거, 응? 아가 이거 만지자면 이거면, 아, 뜨거워? 그러면 애기 뜨거운 걸 알아서 안 만지는 애도 있지만, 깐난이한테 뜨거운 걸 갖다 놓고, 이거 만지자면, 아, 뜨거워? 걔 못 알아들어요. 지나가다 만지면 디는 거야. 응?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는요,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귀할례 길을 밟아가면서 그런 본연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돼요. 왜? 60평생, 100년 인생 60년 쓴 삶이 길지가 않아요. 우리 뭐 성혜전도사 니다 이름 뭐죠? 김우라상. 어제 여성연합가 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같은 육천가정인데 육천가정 축복받을 때 내 연령이 중간 연령이었어요. 응?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연령이 제일 많았어요. 78년도 약혼할 때. 응? 근데 김우라가 나보다 한참 언니야. 같은 육천가정이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항상 젊고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그래서 아, 아직 청춘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언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선교사들이 벌써 한국에 와서요. 지금 연계 가는 사람도 있지. 뭐 일찌감치 가는 사람도 있지만 표준 연령으로 볼 때 지상에서 사는 삶보다 연계 가야 할 삶이 더 가까이 남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의무사항을 자기 멋대로 한 사람. 나는 그걸 어떻게 탕감해 줄까? 그러다가 특별 탕감 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해보고 정성 들여서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탕감 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육신 쓰고 있을 때 계산하는 게 낫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협회에서도 어떤 공문의 지시가 온다. 헌금 얘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거의 1번으로 헌금을 했어요. 없으면 내가 가부를 해서 됐어. 근데 천정궁 질 때 천정궁 짓는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근데 입궁식 때 또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야. 입궁식 때? 질 때는 160만 원이었나요? 근데 입궁할 때 120만 원 헌금을 하래요. 응? 근데 그때 사심이 들어와요. 나한테. 근데 교구장이었지만 근데 경제적으로도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잘 사는 집에 가봐도 그렇고 못 사는 집에 가봐도 백지 한 장 차이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부자지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난 없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떤 때는 없어요. 근데 연기에서 역사에서 채워줘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돈이 없는데 입궁 헌금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야 이게 뭐야? 천정궁 건축 헌금했으면 저기 입궁할 때는 저 그냥 보여주지 뭘 또 입궁 헌금을 하래 혼자? 어? 그러고서요 이거는 안 한다 내가 혼자 계산을 했어요. 이거 안 해 난 그냥 건축 헌금했으니까 그때 막 근데 그 상황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막 애들 막 자금하고 막 겹쳐가지고 정신없을 때예요. 그래서 에이 안 한다. 등록금도 못 내는데 뭘 이거를 해?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중에 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실제 육신의 부모가 그 지금 천정궁이 있잖아요. 천정궁 밑에 2층 한옥이며 양옥같이 된 집들이 쫙 있는데 도로
구획정리도 잘 돼 있고 그 밑으로 집들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꿈에 천정궁 옆에 집들이 많아요. 꿈에. 근데 거기 둘째 골목에 첫째 집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보고 얘야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해서 막 뛰어가는데 투명으로 된 여러분들 주차 여기도 들어가려면 뭐가 이렇게 딱 가로막죠. 차가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들려야 들어가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왜 차가 들어가면 딱 가로막는 가림대가 있잖아요. 어? 그게 그 차단기. 차단기가 열려야 들어가지 그게 막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투명으로 된 차단기가 내 앞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원금 무슨 원금 무슨 원금 11조 막 들어가는데 다 통과가 돼서 잘 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딱 걸린 게요. 입구 원금. 그게 딱 막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날 저녁에 내가 이건 안 한다 그러고 잤는데 입구 원금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오라고 하는데 그게 가로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저 머리를 써서 밑으로 빠져가려고 하는데 그것이요. 연계는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탄력? 이렇게 고무줄? 이 가림막이 이렇게 좁게 보이더니요. 내가 밑으로 갈랐더니 쭉 늘어나고 위로 떠넘으려고 하면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완전 고무줄같이 이렇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작동하는 걸? 그러고 나서 내가 아버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상이면 그 좁으니까 훌떡 떠넘지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계는 1% 0.01%도 그렇게 점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애를 태우다가 깼어요. 근데 입금 헌금이었잖아요. 계속 헌금 잘해놓고 이제 어렵다고 그걸 안 하고서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날 통장 찾고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막 응? 아빠 발 돈 내놓으라 해가지고서요 현찰을 찾아가서 내가 협회 왔어요. 협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 지로로 보내도 됐던 걸 내가 회개하고 이건 안 해야지 하고 차고서 그날 밤중에 얼마나 꿈에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날 현찰로 찾아가지고 갔다 현찰로 내가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고서 이제 천정공인에 입궁식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천정공 뭔 행사에 갔는데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 계산이 하늘 계산을 당할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우리 계산이 하나님 계산하고 맞을 것 같으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계는 정확하다. 근데 내가 아버님이 야 네가 1억 2천을 해도 들어올 수 없대요. 천정공원 최고 적은 수로다가 해줬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아버지 많이 줄였다 늘컸다를 고무줄로 할 수 있어서 최고 줄여서 해준 거래요. 근데 그걸 나는 심정상속은 안 하고 인간적인 유괴 계산으로 에이 못해 그러고 혼자 계산하고 안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의무사항은 아버님이 최대한 줄여서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기원절? 기원절 할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씩 헌금하죠? 13만 원이었죠? 처음에 13만 원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검은도에서 기원절을 맞으려면 최소한으로 줄여도 줄여도 가정당 1,300원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것도 아버님의 정성으로 최대한 줄여도 1,300원 해야 기원절을 맞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살고 지가 스스로 공명권에 들어갔으면 내가 얼마를 해야겠다 계시 받았을 거예요. 그래 아버님은 최하로 1,300원 해야 된다 했는데 130까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도 식구들이 어려워서 다 동참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13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이건 진짜 보통 혜택이 아닌데 뭐 이렇게 행사나 뭐마다 헌금이 맞느냐. 그런 탕감 조건을 통해서 내가 하늘 앞에 종의 종에서 종으로 양자로 그럴 때는 조건이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아버님은 그냥 끌어올리고 싶어요.
근데 사탄이가 참소를 해서 안 돼요. 성경에 아버님도 많이 인용하셨던 얘기예요. 욥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은 모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명령이 내리면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내요. 응? 죽으라면 죽으리라. 어? 그러고 범사에 감사한 모델이 욥이에요.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손도 많이 주고 재물도 많이 줘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어왔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제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탄에게. 응? 야, 욥은 내 아들이다. 응? 봐라. 얼마나 저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느냐. 응? 진짜 하늘 앞에 효자 도리를 다 하고 있다. 그러고 자랑하니까 사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물질을 축복하고 아들, 딸을 축복하고 많이 축복하니까 잘 믿는 거지. 응? 응. 그런 걸 다 안 준다면 그렇게 잘 믿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참소를권을 벗어나야 하나님이 100% 주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시험해봐라. 내가 시험하면은 당신을 믿는 믿음이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사탄이가 그랬어요. 그럼 시험해봐라. 단 목숨은 손대지 마라. 목숨마저 죽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 그날로부터 그 많던 양들이 그 뭐고 다 죽어나가고 응? 아들 딸들도 다 죽고 부인들 어? 다 떠나고 하물며 자기까지 불치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지금으로 하면 못 고치는 피부병이잖아요. 어? 일본 아토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고름이 흐르고 근데 안식일 날이나 뭐나 시간만 나면 그렇게 이제 냄새가 나니까 막 고름이 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로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성전 문 앞에 기둥이 있는데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느냐고 피고름이 나는데도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을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이 몸을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둥병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나님이 아직도 시험할 게 남았느냐. 아니 그렇게 문둥병이와 피고름이 나가지고 막 긁으면서도 그 대돌에 앉아서 성전 안에는 냄새가 나니까 주위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응?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성전문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정도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시험할 게 남았더냐 사탄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옳도다 당신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고 사탄이 두 손 들고 항복해버렸어요. 욥한테서. 완전히 분립된 거죠. 분립돼서 그때서부터 건강도 좋아지고 아들, 딸 축복, 응? 재물 축복. 그래가지고 옛날보다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하게 여생을 살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잖아요. 아버님은 타락한 인간은 그런 복귀의 길을 어느 부모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고생하는 자식을 원하겠어요. 부모라면 내가 고생을 할 망정 자식 고생하는 거 원치 않죠. 너는 집에 가만히 있고 엄마가 대신 하마. 그게 부모잖아요. 아버님이. 그러면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어? 고생의 길을 갈 때 어? 사탄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아버님은 두 발을 동동 구리고 승리해달라고 그렇게 주관을 할 수 없잖아요. 사탄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온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조상청 공적도 있죠. 여러분이 잘나서 부모님의 그런 정성으로 다 하나하나 사탄의 속을 해서 뽑아온 거예요. 뽑아왔다? 아버님의 피눈물 나는 정성으로 사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종의 신앙을 하고 있다. 종의 신앙을 하고 있다. 천복궁에 여러분들만이라도 주인이 되고 아들딸이 되면은요, 교회가 언제 청소가 되고 언제 정리가 되고 어? 반짝반짝해요. 화장실 여기 와서 보니까 용역, 청소하는 용역이 와서 해요. 어? 용역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 월급 받으니까 와서 청소하겠죠. 내 집의 안방을, 정성실을 누구에게 청소하라고 맡겨요? 청성실에 촛불을 나는 교체하는데 누가 교체하나 하고 지켜봤어요. 경비 아저씨가 교체를 하더라고. 식구지만. 그래서 내가 식구님이 항상 교체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 청성실에 초가 타면은 깎아내고 응? 촛불을 응? 꺼지지 않게 교체하는 사람이 누가예요? 아들딸이 해야죠. 경비 있으면서 그 집사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기 천복궁에 사람이 많아요. 아들딸이 많잖아요. 응? 그럼 내가 종의 삶으로 살았나 종의 종으로 살았나. 응? 섭리사에 많은 사람이 있고 건물이 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뭐 재직회장님 왜 재직회가 맨날 마이너스라 힘들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딸이 있는데 아버지 집이 왜 걱정이에요? 아들딸이 부모님 굶는 걸 효자효녀가 봅니까? 있는 집에서 효자효녀 안 나와요. 없지만 부모님을 봉양하고 효부상 지금 선교사들이 지방에서 효부상 탄 사람 많아요. 없는 가운데 나는 어렵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어? 중풍에 걸어서 못 움직이는 아버지 응? 10년, 20년을 돌보는 언니들이 있어요. 농사지면서. 그래서 효부상 탄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돌봄으로 모셔드리는데 응? 어떻게 아버지 집을 응? 여러분에게 축복이 많이 온다. 우리는 공유권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주어졌고 효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물질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차고 넘쳐요. 천복궁은 아들딸이 그렇게 많은데 선교사만 해도 350가정이라고 그랬어요. 한국가정은 몇 가정인지 파악도 안 돼요. 지난주 예배 인원이면 2천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20명. 모든 1, 2, 3보다 예배 합쳐서 2017명 이렇게 나오던데. 그럼 2천 명이 넘는데 아버지가 건물 보수비 저기 유지 관리비가 없어서 고민한다. 이게 맞아요? 아들딸이 없음을 개탄해야지. 아들딸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는 많아요. 그죠? 아들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타난 걸 보면 알잖아요. 의무생활도 떼먹는데 뭐 할 말이 없죠. 어? 언제부터 어? 우리가 복귀 얘기를 가면서 아버님은 투투하게 어?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서 이렇게 밟아가라. 이렇게만 따라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런 생명의 씨를 여러분들이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응? 여기 나와요. 사탄 분립은 그냥 안 됩니다. 이게 아버님 이어서 나와요. 사탄 세계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길에서는 절대 사탄 분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 사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순환길, 희생하는 길은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뜻길을 출발하면서 어? 사탄을 분별하고 가야 내가 갈수록 편하잖아요. 그런데 어? 출발하면서 사탄을 같이 들고 살았으니까 어? 갈수록 어렵다. 그거는 사탄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증표예요. 응? 십자가의 길, 순환길, 희생하는 길은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러니 밑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사탄은 올라가려고 하니 우리는 밑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밑창으로 내려가서 사탄을 분립시켜야 됩니다. 분립해 놓아야만 책임 분담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 책임 분담. 사람이 아니면요 책임 분담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 중에서 동물과 식물에게는 책임 분담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 분담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책임 분담을 받았다. 그건 사람이 된 거예요. 책임 분담을 내가 해야겠다. 결심하고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는요. 사람의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사탄을 분립하지 않고서는요. 책임 분담이란 말을 들을 수 없게 해요. 그러면 종의 종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책임 분담이 없어요. 구약전 시대의 재물의 시대에 책임 분담 없어요. 구약 시대가 되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책임 분담이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 분담을 주면은 완료 책임 분담을 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줘야 되는데 그걸 사탄이가 그냥 상속을 받게 하겠어요? 쉽게 책임 분담이 힘들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어? 책임 분담을 받을 수 있는 자격권이 사탄이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책임 분담이 힘들다고 그래요. 사탄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런 언어 표현이 잘못된 거죠. 책임 분담권은 사탄을 분립해야 오는 거다. 그러면 책임 분담을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늘은 책임 분담을 주실 때는 축복으로 그걸 감당하면 하나를 감당하면 둘을 축복하고 둘을 감당하면 셋을 축복해서 보다 더 큰 가치로 축복하는 게 책임 분담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부를 다 상속해주고 싶은 게 책임 분담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 분담권, 간접 주관권의 책임 분담을 하는 것은 원리 결과 주관권이에요. 원리대로 살아야 책임 분담을 완수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 책임 분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사탄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아버님 말씀에 나와요. 사탄을 무엇을 갖고 굴복시키느냐? 말씀과 하나 된 기준을 가지고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 굴복 본보기 노정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굴복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책임 분담을 한다, 사탄을 굴복시켰다. 그거는 그냥 말장난하는 거죠. 타락은 말씀하고 분립된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 됨으로써 인격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복귀돼야 사람이에요. 응애응애 해도 사람이에요. 아버님은 영인체가 큰다. 영인체를 성장시킨다. 영인체가 선한 하나님만이 진리와 우리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요소와 하나님의 생소를 받아서 영인체가 크잖아요. 영인체는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거지 사탄은 상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육신을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건 육신이에요. 그래, 영인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가 찾아와서 성장시키고 있다.
그거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어? 말씀을 받고 마음을 받은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죠. 오만 가지 생각으로 육신한테 지고 있어요. 야 오늘 가야 되는데 에이고 뭐 피곤한데 오늘 말고 다음에 가지. 벌써 육신한테 졌잖아요. 그럼 사탄이 분립됐다 안 됐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사탄이가 완전히 분립됐느냐, 나는 말씀을 받고 말씀체로서 원리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거는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언제나 생각이 몸은 사탄이가 점유했어요. 영인체는 사탄이가 점유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죠? 영인체는 하나님 편으로 조건을 세우고 가셨어요. 육신만 사탄에게 내줬어요. 아버님은 영육계 복귀를 하셨어요. 그래 아버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영육계 복귀가 가능해요. 근데 사탄 분림 노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알기 전에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뜻과 아버님을 증거하고 그런 거에 기뻐하기보다 육신을 중심 삼고 내가 쉬고 싶다 아니면 어? 더 즐기고 싶다 어? 뭐 잘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주하고 있느냐, 그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에 몇 프로가 육신에 젖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사탄이 나한테 몇 프로가 남아있구나. 어? 마음이 느끼면 바로 행동해야 돼요. 근데 100%는 안 되죠. 사모님도 마음이 지시가 있을 때 바로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무더히 노력해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음의 지시가 있는데도 몸이 움직일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지시를 했는데 안 지킨다. 그러면 마음의 지시가 안 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는 오지만 한 번 떠나보낸 마음의 지시로 몸이 공명권에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버님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 몸을 움직여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천주주관 바라기 전 자아주관 완성하라. 어? 뜻길을 출발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셨어요. 뜻길을 출발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을 출발해서 아들딸까지 나왔잖아요. 뜻길을 출발하면서 그런 길을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이 지시가 내려서 기도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교회 가고 싶다 아니면 무엇을 하고 싶다 원리적인 마음의 지시가 올 때는 빨리 행동을 하세요. 그런 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상대하는 나 원리 원칙을 따라가는 나로서 자꾸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응?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요령을 피운다 그러면요 그 지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넘어가지 못할 지시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요 다 감당을 나한테 오는 그 시험과 마음의 느낌은요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 못할 거는 지시 안 주시는 법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사람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에 아르바이트 한다 해서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 일본어를 가르친다거나 그래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봉사는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식당 가서 일하고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정성 들여야 해요. 그거 이상 아버지 집을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해봐요. 지혜로운 삶은 고생을 해도 제일 높은 고생, 제일 고생하는 자리. 그래서 아버님 뜻길에는요, 통일교의 뜻길의 고생은 쓸 꽃자 고생이 아니다. 높을 꽃자 고생이다 그랬어요. 높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을 쓸 꽃자를 안 써요. 뜻길의 아버님 말씀은 높을 꽃자 고생을 써요. 그건 높은 삶.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고고한 삶이에요. 그 얘기는 탕감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다 기록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내가 정리를 했던가, 오늘은 내가 무엇을 계산하지 못하고 남긴 것이 없는가, 그러면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계산이 안 됐다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바로바로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오늘에 살라,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그냥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그날이 최선의 날이다. 그날이 최선의 날이에요. 나는 오늘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자녀로서 제일 기쁘게 사는 날이다. 매일매일을 그런 날로 살다가 연결을 간다면 부모님을 못 만날 수 없죠. 당연히 만나죠. 아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러면 그날이 최선이 아니에요. 오늘에 사는 게 아니고 내일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나이 60, 70이 되는데 영인체는 10살, 12살 애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상갓집에 가는 걸 즐겨하고 잔치집에 가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상갓집을 가고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을 간다고 나와요. 왜? 잔치집에 가서 먹고 즐기고 육신을 위주로 그냥 사니까 생각이 없어요. 근데 죽은 사람 집에 가보면 상갓집에 가면 나도 죽음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갓집을 많이 가고 죽은 장례식집에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을 많이 간다고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매일 죽음, 영계를 생각하고 살아야 제대로 삶이 잡혀요. 오늘이 영원히 오지 않고 영계 갔을 때 오늘은 오늘로 끝나요. 오늘이 또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날그날 계산을 하고 살아라는 거죠. 탕감은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을 잘했느냐, 얼마나 많이 감사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연기의 계산법이 다르죠. 우리는 성화식을 하죠. 성화식을 하는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장님하고 우리는 성화식을 많이 목회자치고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화식을 가보면 그 시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시신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그 가족한테 물어보지 않아도요, 아, 이 사람이 영인체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하고 대략 알아요. 대략 우리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았구나. 영인체 그 모습을 육신의 그 돌아가신 망인, 망자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요, 영인체 모습을 대략 알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정성 드리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연계 갈 날짜 알아요. 연계 갈 날짜도 알고 다 준비하고 가죠. 목욕제기 하고 다 준비하고 가죠. 꽃단장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연계를 생각하고 원리 얘기를 밟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기원절 3년이 지난 기원절 이날들은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조상과 후손 앞에 천년을 넘거치는 귀한 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월달 되면 사역자도 하지만 하루에 여기 전단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기 위해서라도 일기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하루에 전단지 12장이라도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못했으면 밤중에 차에라도 꽂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전했노라. 거기다 자기 이름 써서 하세요. 그러면 영계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았던 후손들도 알아요. 그 조상도 알아요. 여러분이 전도는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개체 노릇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전단지 전 식구가
우리 강동서도 그랬죠. 전 식구가 12매 이상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12장 이상 뿌리는 운동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빨리 설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12장 뿌리는 거 쉬울 것 같으죠? 매일매일 뿌려보세요. 지하철에서 주는 사람도 있지만 차에 꽂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정성을 들이다 보면요, 종의 종이었을 때 핍박이 더 와요. 근데 종의 단계로 올라서고 양자로 다니고 아들 딸의 자리 가면요 상냥하게 전화 와요. 그 전단지 가지고 우리 강동 있을 때죠. 강동 언니 왔는데 이 조그만한 축복 전단지를요 주머니 꽂고 3년 만에 주머니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다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3년 만에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3년을 가지고 다니다가 찾아와. 그러고요 전단지를 그 어떤 언니가 지하철역에서 줬어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던졌어, 버렸어요. 근데 전단지가 이제 예뻤죠. 전단지를 버렸는데 지나가는 아가씨가 그 너무 예쁘거든. 그래서 그걸 주웠어요. 주워가지고서 이게 뭐야? 근데 영계의 실상과 그런 건죠. 사람은 왜 사는가? 인간의 불행과 행복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원래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사람이 진짜 왜 살까? 이 노천이었어요. 왜 살까? 여기 가면 가르쳐주나? 그러니까 딴 사람이 받아서 버린 걸 주워 가져왔어요. 바람에 나당기는 걸. 근데 그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으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버리든 안 버리든 나는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를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참부모란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게끔만 한다. 그 기준을 가지고 축복과정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는 것은 하늘이 거둔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누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우리 믿음의 아빠가 아버님 앞에서 제 믿음의 딸입니다 그러고 얘기 자랑을 했어요. 아버님 제 믿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뭔 네가 전도를 해? 내가 전도했지? 맞습니다요. 우리는 중보자로서 아버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면 거두는 건 하늘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모두를 아버지가 정성 들여 거둬온 거예요. 역사에 어디 한 군데 써먹을 때가 있어서 지금 천복궁에서 중심을 잘 잡고 뿌리로 주축돌로 쓰려고. 근데 뿌리가 션찮아가지고 주축돌이 션찮아서 잘못 서 있으면 다 집을 짓고 나면 옥살박살 나요. 주축돌이 튼튼하게 단단하게 잘 서줘야 돼요. 천복궁 소속이 됐다는 자체는 튼튼한 주축돌로 쓸 수 있는 제목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총각집이니까. 아버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신 곳이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게끔 원리 원칙대로 아버지를 증거하고 내가 복귀섭리를 밟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한 가정도 낙오되지 않고 연계 갈 때 계산할 게 없이 수고했다. 어머님 말씀 맞다나 수고했다. 지상에서 그렇게 수고하다고 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고 아버님이 환영하는 아들, 딸. 거기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 원리 원칙대로 밟아가고 더러 진짜 사랑하는 마음. 천일국 백성답게 여러 가지를 이제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빛이 달라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하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 뭔 근심이 있어요. 이목구비 생긴 건 똑같은데 매일매일이 아름다워진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예뻐지는 거지 성형외과 가서 다 뜯어 고친다고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상 미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들을 이 땅 위에 축복가정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에 보내놓으시고 우리 참부모님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시며 저희들을 양육해 주셨습니까? 이제는 저희 스스로 밥을 떠먹고 걸음을 걷고 아버지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모를 갖추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 길을 달려왔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 속에서 더더욱 종의 종의 몸을 쓰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아버지는 저희 한 개체 개체를 바라보시며 아버지가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자녀의 자리를 놓고 저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쓰러지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승리해달라고 오늘도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염원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는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그 뜻 따라 저희들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다고 나의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했던 모든 내용들은 사탄에게 다 내어주고 이제 감사하면서 아버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승리의 길로 가겠사오니 아버님 저희들을 묶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 개체이지만 연체로 연결되어 있는 귀한 형제자매입니다. 저희의 중심 가운데는 천지인 참부모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부모님을 향해서 저희들 한 줄로 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이런 크나큰 시련을 통해서 큰 축복을 준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는 귀한 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함께하였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아버지 그리움으로 저희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그립고 사무치고 서로 보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겠사오니 아버님 내일 뵙는 그 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부모님만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